네, 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HB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의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HB 솔루션. 예. 좀 핫한 종목이죠? 예. 일단 리포트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차별화되고 있는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이다. 펀치홀 디자인 적용 디바이스가 태블릿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관련 필수 장비인 ELB 수요가 지속될 것이다. OLED 패널 적용 디바이스 확대로 8세대 OLED 투자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어 국내 및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에서 전공정 장비 공급하는 동사의 신규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뭐 그런 이슈가 그런 리포트가 있는데 현재 이 종목이 지금 움직이는 거는 딱한 가지죠. 뭐 리포트 내용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자, 한 주당 세 주의 무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예, 무상증자를 해가지고 결정했고 신주 배당 기준일은 7월 13일이고요. 상장 예정일은 8월 4일이다. 아, 자, 그러면은 자,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요. 자, 아니 한 주당 세주상그그 무상증자 하게 되면은 어떻게 뭐 무상증자를 받을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많아요. 예,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무상증자를 안 받아요 저는. 그러니까 무상증자를 7월 13일이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7월 13일 종가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종가에 가지고 있으면은 배당을 그러니까 무상증자를 받아요. 근데 7월 13일 종가 이전에 팔거나 7월 10일에 팔거나 하면은 무상증자 기준이 안 됩니다. 그럼 왜 무상증자를 받지 말아 가냐? 자, 무상증자를 받잖아요. 그러면 7월 13일날 배당되고 그 다음날 그 배당락이 될 겁니다. 아마 권리락이죠. 권리락 배당이 아니라 권리락. 권리락이 이제 7월 14일날 될 겁니다. 그래 되고 상장이 이제 8월 4일이 되는데 그래 되면은 올라간 만큼 떨어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그런 것과는 똑같은 거죠. 자, 무상증자나 저는 그리고 이제 배당 받고 싶은 분도 있잖아요. 예, 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도 배당락 되기 전에 상승할 때 상승분만 차익실현 하시는 거예요. 예, 배당락이 되고 다음에 받게 되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게 다시 회복이 되면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 마찬가지로 무상증자를 받지 마시고 무상증자 받기 전에 정리를 하시고, 그러니까 상승분만 차익실현 하는 거죠. 차익실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니 무상증자면은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이죠. 제가 이제 지인한테 물어보면 꼭 이렇게 얘기해요. 아 무상증자면은 호재 아니냐? 근데 이제 제가 그래요. 그러면은 네가 네 호주머니 안에 자, 호주머니 안에, 자, 5,000원짜리 하나, 지갑에 5,000원짜리 한개 있을 때하고, 1,000원짜리 5개 있을 때하고, 너는 어때, 기분이? 그러면은, 제 지인이, 아니, 똑같은 거 아니냐고. 5,000원짜리 하나나, 1,000원짜리 5개나, 뭐, 다른 게뭐 있냐고. 똑같은 5,000원 아니냐? 마찬가지입니다. 무상증자도, 이게 1대3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증자 관련돼 가지고 나한테 많이 오지만은 그만큼 그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EPS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희석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5,000원짜리 하나나 1,000원짜리 다섯 개나 물론 이제 그런 게 있죠. 5,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500원짜리 뭐를 사고 싶다. 예. 500원짜리 뭐 사고 싶다. 500원짜리 요즘 있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5,000원짜리 내기는 좀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면 500원 하면은 이게 좀 편하다. 예, 유통하기 좀 편하다. 뭐 그런 게 있긴 하지만은 5,000원이나 1,000원짜리 5장이나 똑같은 겁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7월 13일이 그 신주 배당 기준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상승분만 차익실현하시기를 저는 예, 그게 더 좋다. 우리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또 무상증자 하면 또 권리락 나오면 권리락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권리락 효과를 인해가지고 다시 또 올라오긴 하는데 다시 또 이제 재반락합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지지대는 앞에 서두가 좀 길었네요. 지지대는 17,500원 됐습니다. 지지대 17,500원이고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신고가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5일선 대응하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5일선이 현재 구간이 17,000원이에요. 그래서 17,500원과 5일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에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17,500원이 위에 있으면은 17,500원 기준으로 종가상 이탈해야 되면 절반 정리, 그 다음 시가 회복보다 하면 절반 정리. 만일 5일선이 조금 지나면 5일선이 또 올라올 거 아닙니까? 5일선이 올라갔고 17,500원보다 5일선 위에 있다. 그럼 5일선 기준으로 종가상 이탈해야 되면 절반 정리, 그 다음 시가 회복보다 하면 절반 정리.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을 핸들링한 수급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되겠습니다.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이 한달 동안 18만 주를 샀네요. 예, 전반적으로 중간에 조금씩 차이션을 한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순 매수 기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기관은 한달 동안 74만 1000주를 팔았습니다. 예, 최근에 이틀 동안 주가가 급등했죠. 예, 주가 급등하는 사이에 기관이 냅다 차이션 해버렸습니다. 누가 팔았느냐? 예, 전반적으로 다 팔았네요. 금투도 팔았고, 보험도 팔았고, 투신도 팔았고, 연기금 팔고, 사모펀드 팔고. 예, 기관이란 기관은 얼씨구나하고 좋다하고 땡큐하고 팔아버렸습니다. 자, 이 정도 핸들링한 거 외국인 아까 말씀드렸고, 신용 비율은 4.28% 조금 높습니다. 예, 고점에서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급락 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으로 인해서 반대매매가 나올 수 있는데, 예, 요걸 이제 기준이 4%라고 말씀드렸죠. 4% 이상은 다소 부담되고 3%대까지는 다소 안정적이다. 근데 이 종목은 조금 부담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 이상이기 때문에. 자, 코스닥 150 밖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매도 사항은 아니 되겠습니다. 자, 확인 바로 기본적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 분석으로 들어가서요. 자, 최대 주주는 30.5%. 예, 이 정도 괜찮죠? 예, 중소형주는 30% 이상, 그리고 이제 대형주는 20% 이상이 돼야만 책임 경영 차원에서 최대주 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30%딱 맞죠? 예. 그리고 일반 개인 같은데 11%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사모펀드에서 9%, 예, 기타 등등이 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자, 레진 도포 및 접합 검사 설비 제작 기술과 물성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디스플레이 반도체 측정, 검사 및 제조 설비와 잉크젯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잉크젯 장비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전공 내에서는 초정밀 분석 측정 장비를 개발 및 생산하고 있고, 후공정에서는 모듈 제조 공정의 검사, 조립, 도포 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고, 잉크젯 사업에는 동사는 DIP, QDCF를 개발 및 납품하고 있다. 잉크젯 사업은 잉크젯 헤드의 노즐을 통해 용액의 형태로 분사해 OLED 디스플레이를 픽셀을 만드는 기술로 향후 2차전지, 자동차, 바이오 사업으로 사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도체 사업은 중에너지 이온 산란 방식 핵심 기술을 접목한 웨이퍼 검사 장비인 나노 메이스를 연구 개발하여 납품하고 있다. 예, 뭐 이런 내용은 있는데 지금 움직이는 거는 1대3 무상증자, 예, 그 내용이게 되겠죠. 실적으로 보시게 되면 매출액은 468억에서 작년에 1876억 상당히 좋아졌죠. 영업이익도 재작년에 7억에서 올해 271억, 당기순이익도 61억에서 작년에 436억까지. 자, 분기 실적은 지금 컨센서스 안 나왔어요. 작년에 30억 원인데 올해 이제 51억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적은, 예,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50%. 자, 유보율은 1600%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탄탄해서 합니다. 영업 이익률은 14%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이 5에서 8% 기준으로 보면 한두배 정도 되겠습니다. 자, EPS가 2608원. 자, BPS가 8852원이 되겠습니다. 자, 2600원 기준으로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600원 기준이면은 2600원이요? 상당히 그래도 저렴하네요. 예, 2608원 맞습니다. EPS가. 그러면은 2600원이면은 2600원이면 얼마입니까? 28에 16. 8배가 안 되네요. PER 한 7배에서 8배 정도 사이 되겠네요. 현재 이렇게 바닥에 11,000원에서 20,000원까지 거의 더블이 됐지만은 현재 주가는 PER 7, 8배 수준이기 때문에 저평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일반 제조업에
두배 수준이면은 조금 이게 보수적으로 본다 해도 PR 한 15배까지는 줄수 있거든요. PR 15배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볼까요? 자, 2600원이면 15배면은 얼마입니까? 26,000원에 13,000원이면은 4만 원 정도 되네요. 아이고, 현재 19,300원인데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네요. 예, 현재 저는 좀 고밸류션인 줄 알았는데 현재 구간은 저평가 상태이고 영업이익도 괜찮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적 그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그렇고 아까 보셨다시피 추가적으로는 이제 추세적으로는 5일선 대응 또는 17,500원 그렇게 아까 그리고 이슈 관련돼 가지고는 7월 13일이 이제 1대3 무상증자의 기준일이기 때문에 고점에 저는 차익 실현 하셨다가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을 때 다시 잡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상당히 좀 분석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응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어디서 실적이 나오느냐, 매출액이 나오느냐. 자, 도포기에서 70%, 그리고 기타 13%, 그다음에 전공정인 측정 검사기에서 10%, 잉크에서 3%, 나머지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쭉쭉 내려서 최근에는 이제 스탑옵션만 있었고 이익을 오히려 소각을 했네요. 예, 이거는 EPS가 증가하는 거죠. 예, 유상증자를 하면 어땠습니까? 유상증자를 하면은 EPS가 희석이 되죠. 근데 이익을 소각이 되면은 오히려 EPS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 소각을 올해 2023년 6월 19일 날 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소각이 된다는 거는 EPS가 올라가는 얘기는 이제 저평가 상태가 더 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8만 7,354주가 이익이 소각됐네요. 자, 관계사 및 연결대상 회사로는 뭐다 연결된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K-맥 테크놀로지 커퍼레이션이 있는데 중국 및 대만 지역 마케팅 하는 회사다. 그리고 다 중국이죠. 중국이고 다 여긴 베트남이고 다 현지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걸 좀 분석하는데 좀 복잡합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정리를 할게요. 자, 1대3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7월 13일 날 배당 기준이기 때문에 그 전에 상승분을 차익실현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추세적으로는 17,500원과 5일선 기준으로 둘 중에 위에 있는 걸 기준으로 종가상 이탈하면 절반 정리, 그 다음에 시가 회복 못하면 절반 정리. 그리고 실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현재 구간은 이 종목이 PR 7배 수준입니다. 7, 8배인데, 아무리 보수적으로 준다 해도 PR 15배까지는 갈수 있는 종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 보신 분들은 차라리 주가가 다 이렇게, 그러니까 차익 실현 중간중간 해다가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그때는 실적 보고 길게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상당히 다각도로 좀 분석을 해야 되는 종목이었네요. 오늘은 HB 솔루션에 대한 종목 분석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많이 본 동영상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 체크하셨다가 돈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